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부터 좀 이제 테크니컬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주로 이제 교회의 그 미디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뭐 제가 테크니컬 미니스트리 핸드북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그게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교회 관련된 분들, 교회 특히 이제 미디어 시스템 관련된 분들에게 기본적인 가이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조금 더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뭐 어떤 정리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는 것이 요즘 트렌드랑 좀안 맞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빙에서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실 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서 이미지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교회 예배실 본당이라고도 말하는 그 대예배실 디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통적인 이제 모양의 뭐 전통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한뭐 80년대 후반부터 아니면 그 전에 디자인들은 약간 좀 촌스러울 수 있고 약간 너무 촌스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나 예배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일단 그래서 일단은 뭐 교회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저도 어쨌건 4대째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다음에 기억이 가는 모든 그 끝까지 주로 이제 놀았던 곳도 교회고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도 교회가 기반이 된 어떤 일들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 가운데 또 특히 이제 요즘에 그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좀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요 디자인 교회 뭐 2.3 수요 예배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주로 이제 뭐 대략 상가 건물 2층, 3층에 있는 이제 그런 개척 교회에서 조금 더 커지는 소형 교회들. 예, 객석 한 200석 뭐이 정도 교회 기본적인 디자인 레이아웃들이 요즘에는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앙에 십자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좀 커지면 한 700석 되면 이제 이런 모양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큰 교회들 여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건 메가처치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도 아니고 그 논산 연무대교회도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냥 예전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놓고 저 위에다 표막 그려 놓고 하던 그런 교회가 아직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어떤 뭐 의미를 찾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이 보이는 수준들 그다음에 어떤 그 트렌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이제 차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 수준이 높아가면서 이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면도 눈에 띄는 거고 옛날처럼 그냥 아파트나 뭐 그냥 집이나 집에 대한 기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고 인테리어에서 조명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늬를 뭐 어떻게 주고 가구를 어떻게 해놓을 것이냐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이제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한 15년 그 정도 그러니까 2000년, 2005년, 6년부터 해서 어떤 그 한국 내 교회들이 이제 많이 신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경적인 이야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이나 뭐 지금 이제 지어진 지 15년 되고 20년 된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20년 그 교회들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미디어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당시로는 그래도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인 전체 총 건축비의 뭐몇 프로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약간 뭐 단순하게 해도 2, 3억, 뭐 4, 5, 10억 이상 들어가는 그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마이크 하나, 스피커 하나가 아닌 것이고, 믹서부터 해서 뭐 영상 시스템, 카메라 막 세네들 들어가 있고, 조명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그 해당 지역의 공연장에 준하거나 훨씬 더 좋은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쨌건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7년도에 지어진 그 시기에서는 우리 영상 시스템만 그냥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도 그 당시에는 SD였고, 우리 옛날에 TV 브라운관처럼 480선이 있는 NTSC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비디오적인 그 해상도에 준한 모든 시스템이었는데, 프로젝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이제 HD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2022년인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미 뭐 이제 4K, 예, 4K, 3840점과 2560, 예, 3840, 2560이라는 그 이제 UHD라고도 얘기하는, 여러분들 이미 뭐 일반 가정에서 보시는 TV들이 다 UHD니까 대부분. 뭐 최근에 TV 구입하신, 최근 4, 5년 안에 TV 구입하신 TV들은 다 UHD고, 이미 방송들, 뭐 케이블 TV나 공중파나 다 UHD로 가고 있고, 이제 뭐 8K TV도 이제 방송도 시험 중일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K라는 기준점까지 가는데, 그럼 과연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그 기록용으로 녹화를 해놨고, 전도나 선교용으로 설교를 녹화해서 그것들을 예전처럼 CD로 구워가지고 그걸 나눠주거나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배포해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게 하던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려서 그것이 이제 다시 따로 이 영상 그 미니스트리라는 것으로 해당되기, 그러니까 영상 미니스트리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장비들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장비들이 많이 도용, 이제 채용해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전문성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문성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기본적인 결과물에도 그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준비 과정에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부각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카메라 하나 꼽아서 USB로 해서 이렇게 뭐 하시던 분들, 뭐 그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뭐 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생각하고, 화면에 대한 퀄리티를 생각하고, 화질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밝기들, 컬러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코비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전까지 보던 예능, 뭐 TV 뉴스에서 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 채널로 넘어갔는데, 이게 벌써 이 물론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고, 물론 그 안에서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보여지는 것 가운데 자꾸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처럼 이제 영상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그 분야예요. 원래가. 그래서 사실상 뭐 제가 원래 이제 전문이라고 할수 있는 음향에서 아무리 뭐 비싼 장비라고 해도 영상에서 카메라 하나 가격에 못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이제 그 우리 보급형으로 나올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많은 회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라든지 중형교회, 소형교회들에서 4K를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방송기기 전문 회사인 뭐 소니나 JVC나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장비로만 우리가 방송을 할 수가 있었더라면은, 그레스벨리나 뭐 하는 그런 아주 비싼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하나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가격만 뭐한 2, 3천만 원에다가 렌즈 가격이 뭐한 3천만 원 되고, 그런 카메라가 3개가 필요하고, 또 스위처가 막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을 써야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이 되려면 필요한 장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뭐 그것에 준한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빠지지 않는 퀄리티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전이라면은 막 15억씩 들어가야지 꾸몄던 시스템이 1억 5천에도 끝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3, 4천에도 웬만큼의 뭐 방송국,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케이블 TV 넘기다가 그 우리 교회 채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봐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날수 있는 화질과 그런 퀄리티가 뭐 훨씬 적은 비용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영상에만 그칠 것이 아닌 거고, 음향이랑 조명이랑 뭐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뭐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어떤 내부의 인테리어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시리즈는 아무래도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회팀들에서 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예,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뭐 단순하게 뭘 하나 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싸지는 나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예, 뭐 유급 직원들이 많은, 전문가가 많은 대형 교회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큰 교회들은 제외하고, 대략 한뭐 1,000석 규모 위아래에서 유급 직원을 고용하신다고 해도 한 명, 두명 정도인 그 정도, 아니면 유급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에 제가 초점을 두고 좀 영상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뭐 저도 이걸 원고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서 보셔도 되고, 뭐 1.5배속, 2배속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늘 첫 시간 뭐 대략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이 본당 예배실 이 기본적인 이 벽면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주보고,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뭐 교단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그 예식, 예, 어떤 그 집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심벌릭한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십자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걸 단편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뭐 일종의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내에서도 이제 이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뭐 춘천중앙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여기 모던 생추어리라고 해서 이제 빙에서 이미지를 구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나올 텐데, 이런 교회들은 거의 보편적인 교회가 돼요.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예배단이 있고 좌우에 스크린을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교회는 이제 침례교회죠. 그래서 이제 침례탕이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대부분 이제 스크린을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들은 약간 좀 어렵다고 해도, 이제 모던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무대 형식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이 뭐 교회가 공연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예,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그 중요한 복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데 이제 포장이라는 것에 의해서 접근성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약간은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대 위아래가 어둡게. 그러니까 한국적인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일단 밝아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밝아요. 네, 이렇게 환하게. 환하게 밝다고, 이렇게 다 보이게끔. 그다 보이게 밝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둡게 디자인하는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 보여줄 수 있게끔, 예, 메시지가 보여줄 수 있고, 그 가운데 뭐 예배에 대한 거라든지, 뭐 찬양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렇게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다른 교회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고, 아, 이걸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뭐 어둡게 해놓고 조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각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제 생각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첫 시간으로 한 15분 동안 이렇게 뭐 떠들었는데, 예, 일단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어른들이 보실 때에도, 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좀 변해가야 되는, 예. 안 그래도 지금 크리스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그 형식의 이 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